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 나도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아, 지난 8월 제주 도민이 6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제주 이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이른바 제주 이민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3년 사이 무려 8천여 명의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 지난 8월에는 인구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본인으로 잡아가지고 살 때 못해요. 제주도에 6개월 못 살고 버티고 나갔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실은 힘듭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2010년 이주한 임병도 씨는 3년 전과 비교해 집을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가주택이 1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정말 살기 좋은 집들은 아름아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집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집은 농가주택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집을 얻어서 조금만 손보면 나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가주택은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없어요. 물건이 지금은 굉장히 귀해요. 내가 그냥 전원생활하기도 싸게 1억 미만에서 사가지고 좀 손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집을 보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보수를 한다기보다 새로 짓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0년, 60년 푸세식에 거기가 옛날 뭐 단열재가 있었던 거지. 집 개조비가 집값만큼 들어요. 막연한 낭만으로 와서 뭐 농가주택 싼 거 사서 이제 싼 것도 별로 없고 매물 별로 없고. 이렇게라도 어렵게 살 집을 구하고 나면 먹고 살 길을 또 찾아야 하는데요. 관광지다 보니 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운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가 한 3, 4년 사이에 500개가 늘었어요. 이렇게 많은데도. 그게 너무 많이 짓다 보면 아마 게스트하우스를 다 죽지 않을 건가? 별로 재미없지 않나,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부터 올레길 열풍이 불면서 제주의 게스트하우스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로 수익을 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에는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숙박시설의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고세공 부사장이군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웬만한 곳에는 신축 건물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숙박시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만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섣부른 기대만으로 시작하기엔 위험 부담이 큰일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쉬운데요. 7년간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직접 지켜본 유영규 씨는 해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를 좀 만만하게 보고 많이 데려오는 것 같아요. 여행이 일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서는 혼란이겠죠. 여행자가 아닌 제주 도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해서 크게 떼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거로라면 큰돈 벌고 뭐 크게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잘못 알려진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제주에 자리 잡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 운영 방식이 바로 카페입니다. 예. 저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여유로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네. 심적으로.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게만의 특색이라든지 약간의 어느 정도의 치열함과 책임의식 그런 거는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은 성과와 각종 문화적 혜택을 버리고 굳이 사서 고생을 선택하는 데에는
교육도 한몫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요.